일단 오늘 소개해줄 집이 보증금 50만원에 월세 15만원짜리 집이거든. 근데 위치가 진짜 개쩔어. 말하면은 사람들이 대로변에 살아야 조금 범죄율이 낮다. 그래서 이 집 위치가 여기인데 지금 딱 여기 보면은 대로가 바로 앞에 있어. 그래서 여기가 인적이 드물지가 않으니까 집에 가는 길이 안전하다. 아니 저 이렇게 바로 방이야? 일단 문 열면 바로 들어올 수 있어. 아니 계단 안 올라가고 얼마나 되지? 한 칸만 올라오면 된다니까. 일단 대조사니까 진짜. 이 얼마라고? 여기가 보증금 50에 월세 15만 원이거든. 가격만 들었을 때 어때? 괜찮잖아. 이 대구에 15만 원 원룸이 있다? 와 이거 진짜 쉽지 않거든. 계대 앞에. 어. 심지어 여기가 계대 앞인데 이 비싼 지역에 15만 원짜리 원룸이 있다. 나한테 대단한 거거든. 근데 방금 나갔을 때 어때? 진짜 개쩔잖아. 나는 진짜 좋다고 생각하고. 일단은 여기 딱 들어오면 좋은 게 옵션 한번 보라고. 옵션. 어? 어? 옵션 진짜 완전 새 거잖아. 반짝반짝하잖아. 지금 이 가스레인지도 새 거야. 어? 새 거고 지금 에어컨 보이나? 에어컨. 에어컨도 새 거라고. 여기 샤시도 지금 새로 해갖고 좀 깔끔하지. 어? 이런 쪽방 치고 햇빛도 잘 들어. 여기 남향이야 심지어 집이. 와 개쩔지 그냥. 진짜 대박은 와, 이 15만원짜리 원룸에 화장실이 리모델링이 돼 있어. 리모델? 어 화장실이 리모델링이 돼 있다니까. 딱 보면은 이 문도 새로 하고 화장실 깔끔하다. 자 일단 여기 타일만 봐봐. 아 안에 들어가면 안 돼. 어 왜? 안에 들어가면은 깜짝 놀랄 수도 있어. 딱 들어오면은 자 여기 세탁기 여기 들어가고. 아니 세탁기 있고 이 각도가 좀 뭔가 이상한 것 같지만 어쨌든 샤워는 돼. 어 샤워도 할 수 있고 지금 타일도 보면은 새로 해가지고 지금 깔끔하지 지금. 여기 지금 환풍구도 뚫어놨어 심지어. 뭐 요정도 되면은 어? 창문도 필요 없다 이 말이지. 어? 그러면은 이 샤워실 있고 세탁기 있고 그럼 우리는 살면서 이제 먹고 자고 싸야 되잖아. 그렇지. 그 싸는 걸 어디서 싸? 똥 어디서 싸는데 진짜 변기 그러니까. 어디 있어? 여기 싸고 맨날 이 물로 내릴 순 없잖아. 어? 오씨. 이 집에는 비밀의 공간이 있다 이 말이야. 입구가 너무 작은 낮은 거 아니야? 야 이게 또 들어가다 보면은 사람이 다 할 수 있게 돼 있어. 내가 키가 작아서 그런 것만은 아니다. 용변은 여기 들어와서 별로 뭐 있을 거 있어. 뭐 화장실에 불도 있고 있잖아. 어? 아 여기 밑에 배수구도 있고 있잖아. 어? 있을 건 다 있어. 우리가 이 화장실에서 맨날 항상 걱정하는 게 뭐야? 이 샤워하다가 막 그 휴지에 물 튈까봐 걱정을 많이 하잖아. 여기는 그런 일이 없어 그냥. 뭐 그냥 샤워실이랑 화장실이랑 분리가 딱 돼 있으니까 애초에 그런 걱정을 안 해도 된다. 여기 이제 딱 용변 보는 용도로만 다 쓰고 어? 샤워는 여기서 하고. 와 근데 화장실 화장실 좋지 않아? 화장실 타일 새로 했어. 이 지금 저거 틈들 그거 살다가 불편하면 자세를 고쳐 앉아. 어? 안 보면 되잖아. 아니 위에 똥 싸다가 벌레 나온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. 아니 15만 원이잖아. 15만 원이니까 죄송합니다. 이게 모든 게 용서가 된단 말이야. 그래서 뭐 본인이 막으시든지 뭐 아니면 안 보고 살든지 둘 중 하나 선택을 해. 아 리모델링 된 구축집이 15만원? 나는 오쉣 말도 안 된다 생각하는데 이 대구에 계대에서 안방되고 냉방되고 햇빛 잘 들어오고 화장실 리모델링 돼 있고 조건 완벽하잖아. 그냥 다만 방이 좁을 뿐이지. 하긴 15만원 이 정도면 그래. 아니 자꾸 내가 합리화시키는 것 같은데 아 진짜 객관적으로 생각을 해봐. 여기 15만원이 어떤? 진짜